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번. 다음은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그죠? 여기 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 차로를 주행하는 승용차였다. 그러면 앞줄이 갈 때는 왼쪽으로 쓸수 있지만, 통행할 때는 오른쪽 3차로도 쓸수 있는 거죠. 가능하고요. 승용자동차가 앞줄이기를 할 때에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을 해야 되죠. 앞줄이기는 어디로 하는 거다? 왼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네요. 편도 4차로 일반 도로에서 여기서 한 차로 더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점선일 경우에 승용차의 주행 차로는 모든 차로다. 그죠? 맞는 얘기죠. 승용차는 앞줄이기도 할수 있고 2차로 주행인데 3, 4차로 다쓸수 있죠. 1번이랑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네요.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 자동차의 주행 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다. 그죠? 예, 오른쪽 차로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앞줄이 차로 빼고 왼쪽이 여기 두 개고 하나고 오른쪽 차로 여기 두 개니까 이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겁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승용 자동차가 앞줄이기 할 때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네. 잘못된 거 2번이죠. 401번. 일반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일반 도로예요. 지금 고속도로 아니고 일반 도로 버스 전용 차로예요. 보통 버스 전용 차로 그러면은 고속도로를 많이 떠올리는데 일반 도로에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런 경우예요. 보통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라고 이제 부르는데 버스 전용 차로가 종류가 3개 있어요.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 그다음에 역류 버스 전용 차로라고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기법이죠. 버스 전용 차로 3개인데 그 중에 일반 도로, 이렇게 일반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12인승 승합 자동차가 6인의 동승자를 싣고 가는 경우, 이거는 언제 가능한 거예요? 이거 고속도로에서 가능한 거예요. 원래 되죠, 이거? 되는 거죠. 9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가 6명 이상 승차한 경우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 자동차가 25명의 관광객을 싣고 가는 경우, 관광객이 25명 싣고 가는 건 맞는데, 내국인은 안 돼요. 외국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노선을 운행하는 12인승 통근용 승합자동차가 직원들을 싣고 가는 경우, 직원 싣고 가는 통근 승합자동차는요, 16인승 이상이어야 돼요. 요게 틀렸어요. 또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게 하기 위해서는 일시통행할 수 있다. 택시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서는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승객 내려주고 다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요거 가능하죠. 안 그러면 승객을 태울 방법이 없잖아요. 요거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02번.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9인승 승용 자동차는 몇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9명 기준 6명 이상 승차해야 돼요. 이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전용 차로의 종류와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해가지고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의 6명 이상 승차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벌점 30점입니다. 이거 잘 지켜야 되죠. 네. 이거는 그래서 답이 6명, 4번이 되겠습니다. 403번.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쪽이요. 편도 3차로, 요거요. 승용 자동차의 주행차로는 1차로이므로 1차로로 주행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1차로 어디로 주행해요? 고속도로니까. 주행을 여기로 하죠. 그리고 앞지르기를 이쪽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주행 2차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행차로가 2차로인 소형 승합자동차가 앞지르기 할 때는 1차로를 이용해야 된다. 이거 맞네요. 네. 여기 주행차로가 2차로면 앞지르기 1차로로 쓴다는 거. 그 얘기죠. 맞는 얘기고. 1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인 경우 승용자동차는 2차로로 주행해야 된다. 여기 아니죠. 만약에 여기가 버스 전용인 경우, 그럼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왼쪽 차로가 되는 거고, 여기가 오른쪽 차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월을 여기서 한다는 얘기고, 1차로에서 한다는 얘기고. 요 2차로인 상태가 여기가 승용차 주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차로 주행이 되는 거죠. 2차로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적재 중량 1.5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는 1차로로 주행해야 된다. 1.5톤 이하 기준 없고요. 화물 자동차이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는 오른쪽 차로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2차로, 3차로. 3차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2, 3, 4면 3, 4차로를 화물차가 이용을 해야 되죠. 주행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죠. 네. 그리고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주행차로가 2차로인 소형 승합자동차가 앞지르기 할 때는 1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앞지르기 하는 거니까. 네. 2번이 맞는 얘기였습니다. 404번.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2차로로 주행 중이다. 앞지르기 할수 있는 차로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런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인데 승용자동차가 2차로로 주행 중이래요. 앞지르기 어디로 해요? 1차로로. 앞지르기 하죠. 1차로 앞지르기라고. 2차로는 주행할 수 있고, 3차로는 주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앞지르기는 못하죠. 1, 2, 3차로 모두 안 되죠. 앞지르기 어디로 한다고 했습니까? 왼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유일하게 1차로만 가능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405번 다음 중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앞지르기는 일단 왼쪽으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지정된 차로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을 할수 있다. 맞죠? 주행이 여기면 앞지르기는 여기서 하는 거죠. 앞지르기 한 회는 주행차로로 바로 되돌아와야 된다. 맞죠? 예, 그렇지 않고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앞지르기 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고, 예, 1차로 계속 주행하는 행위 단속 대상이죠.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할 수 있다? 아니죠. 최고속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고속도를 넘지 말고 앞지르기 행위를 해야 돼요. 최고속도 넘으면 위반이에요. 최고속도 위반. 네. 잘못된 거네요. 잘못된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방향지시 등을 사용해야 된다. 당연하죠. 또 경운기도 울려도 상관없어요. 도로교통법 21조에 앞지르기 방법에 나와 있는 얘기죠. 방향지시나 등 같은 경운기를 사용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안전한 속도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속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앞지르기 할 때는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할 수 있다고 했던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6번 도로교통법상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느린 속도로 진행할 때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을 할 수가 있지요. 네, 가능합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편도에 2차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차가 일로 주행하죠? 그리고 1차로는 언제만 써요? 앞지르기 할 때만 쓰기 때문에 무슨 차가 됐든 다 1차로를 쓸수 있게 되죠. 편도 2차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거고요. 일방 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 오른쪽부터 세는 게 아니고 왼쪽부터 세는 거예요. 일방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다 도로는 왼쪽부터 1차로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는 화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다. 맞죠? 네. 편도 3차로면 여기 앞지르기 차로고 여기 승용 승합차 가고 여기 화물이 가죠. 여기 3차로이기 때문에 오른쪽 차로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여기는 왼쪽 차로 이렇게 되죠. 화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 맞죠. 예. 틀린 거 잘못된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일방 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고 했던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07번 편도 3차로 고속도로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편도 3차로예요, 지금.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맞네요. 네, 여기가 승용자동차 주행차로고, 여기로 앞지르기 이렇게 하는 거죠? 맞는 얘기네요. 1차로는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다. 아니죠? 앞지르기 차로죠. 갓길은 긴급자동차 및 견인자동차의 주행차로다. 갓길로 주행하면 안 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2차로가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다. 버스전용차로가 만약에 요게 버스전용차로였으면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부터 1차로, 2차로 쓴다고 했죠? 여기가 왼쪽 차로고 여기가 오른쪽 차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요 차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2차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가 되죠? 틀렸죠? 맞는 것은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다. 1번이 되겠습니다. 408번 편도 1차로 일반 도로에서 경운기가 느리게 운행을 하고 있을 때 앞지르기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이게 이제 편도 1차로 도로의 모습들이죠. 네, 경운기가 여기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경운기가 갑갑하죠, 이거. 이때 앞지르기를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차로의 오른쪽 길 가장자리 구역을 이용해서 앞지르기 한다. 그러면 오른쪽 앞지르기가 되죠? 하면 안 되죠.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앞지르기 한다. 그죠? 황색 점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황색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경운기를 제낄 수가 있죠. 네. 단 여기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이거 맞습니다. 적절한 거네요. 네. 가급적 경운기와 나란히 하여 앞지르기 한다. 경운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란히 옆으로 서서 가요? 그것도 위험하죠.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앞지르기 한다. 마주오는 차가 없더라도 이 실선 상태에서는 경운기를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실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틀렸죠. 실선이 틀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 앞지르기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황색 점선에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앞지르기를 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09번 수막 현상의 원인과 예방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수막 현상이 뭔지 알아야겠죠, 일단. 수막 현상은 영어로 하이드로 플래닝이라고 불러요. 이 하이드로라는 말이 있으면 여기 물 이런 뜻이죠. 네. 물이 평평해진다 이런 뜻인데, 네. 보면 물이 찰랑찰랑찰랑 넘쳐가지고 도로의 표면으로부터 차 바퀴에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조향을 하든지 속도를 내든지 브레이크를 밟든지 뭐든지 차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그 스케이트 타듯이 촥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이죠.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보통 타이어가 낡거나
마찰력이 떨어졌을 때 시속 60에서 80km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보죠? 예방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수막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핸들 조작의 결과는 평소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아니죠. 아무리 돌려도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새 타이어일수록 수막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죠. 네, 마찰력이 높으니까. 3번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접촉면이 좁을수록 수막 현상의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죠? 접촉을 그만큼 덜 하기 때문에 수막 현상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틀렸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빗길에서 평소보다 감속하는 것이다. 그쵸? 이거네요. 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천천히 속도를 낮추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수막 현상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보다 감속하는 것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